스타 리뷰 인스테이션 지금 시작하고요. 오늘도 은비 씨 함께하고 네.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계속 리뷰할 제품은요. 테일러 제품이고요. 뒤에 있는 테일러 신형이죠. 작년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아카데미 20 네, 20 알파벳 2입니다. 스몰 드레드넛 바디로 제작되었고 소비자가는 150만 원.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시리즈가 뭘 배울 때 아카데미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테일러 입문용으로 만들어 놓은 기타예요. 기타를 처음 치는데 입문할 때 테일러 기타를 산다. 이거 사라. 150만 원이라서 가격적인 게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외관만 보시고 이게 150이야. 살래? 소리를 좀 들어볼 것 같아요.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선입견이 있는 모델 중에 하나긴 합니다. 이게 좋은 기타인 건 알겠는데 약간 외관을 너무 힘을 뺐다. 기타는 또 간지로 치죠. 그죠. 딱 내가 뭐 하나 해도 아, 멋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거 스펙을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테일러에서 제공한 겁니다.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뛰어난 성능을 갖춘 입문자용 시리즈. 네, 입문자들이 악기의 완성도가 낮아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된 기타 시리즈. C코드도 못 잡는 사람들한테 이 기타를 죽여주면 C코드가 막 잘 잡힌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 사운드는 프로 연주자들이 연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남. 쇼스케일로 제작되어 줄의 장력이 약한 편. 일단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? 입문용이라는 것만 빼면 그래도 맞는 네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바디 쉐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니 드레드넛이고요. 드레드넛 바디라서 울림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저희 예상이 되고 테일러가 좀 월럿을 살짝 밀고 있는데 앞판, 뒷판, 뭐 축구판 다 월럿으로 되어 있습니다. 탑솔리드 월럿에 뒤에 레이어드 월럿이 들어가 있고요. 월럿 이 목재가 밸런스가 좀 뛰어나고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중간 형태 사운드가 난다고 하고 있고요. 레이어드 월러 축구판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고 그 사운드의 극대화를 준다고 지금 테일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. ESB 일렉트로닉스 네, 그 GS 미니에 들어갔던 픽업이죠. 9V 건전지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어서 건전지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3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으로 꺼지는 온오프 시스템 얘도 마찬가지로 컷어웨이가 없습니다. 스케일이 24.9예요. 이게 지금 마틴의 그 있죠 000 바디 사용되는 이 스케일 랭스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장력이 약해지고요. 너트는 43mm.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. 그 다음에 암레스트를 최초로 적용했다. 이 가격대에 베벨컷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를 기타를 안으셨을 때 좀 편하게 이거를 해놓고 지금 이 가격을 150으로 정한 거죠. 탑솔리드인데 외관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. 에보니 지판 월럿인데 월럿 결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재를 아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테일러가 테일러 에보니 브릿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돼 있고 사운드 홀에 있는 요 인레이도 이쁘게 잘 들어갔네요. 뒷편을 보시면 레이어드지만 그래도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. 목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없다. 요거를 한번 저희 은비 씨 한번 들어주시고 확실히 GS보다는 좀 크네요. 잡았을 때는 좀 그런데 내감은 오히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잡았을 때 넓다 이런 느낌은 딱히 없고 여긴 어때요? 이 베벨컷을 얘네들이 넣었다고 하는데 좀 크긴 한데 네.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 막 죽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게 이거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사용하기는 편하다. 그러시면은 한번 연주를 간단하게 소리를 좀 들려주시면 네. 제가 이 노래를 되게 기타 테일러로도 쳐봤고 지금은 이제 라리브로 쳐봤는데 밸런스가 좀 아 그래요? 이 노래만 그럴 수도 네네. 있어요. 아 그쵸 네. 그럼 150만 원이 맞네. 안에 있는 그 내실을 네. 소리랑 이런 걸 다 잡았다는 건데 사운드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이게? 이 곡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네. 네 진짜 엄청 잘 잡힌 것 같아요. 그것도 있고 약간 아까 설명에 잠깐 봤는데 네. 이게 브라운 톤이라고 써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네네네. 소리도 자체가 약간 브라운이다 그쵸. 너무 또 하이가 강한 것도 아니고 네. 그렇다고 또 너 중저음이 강한 것도 아니어서 이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은비 씨 연주를 봤으니까 저희가 이제 연주를 제대로 듣고 다시 돌아와서 리뷰를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지금 저희가 은비 씨의 또 엄청난 연주를 듣고 왔는데 연주 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테일러 같으면서도 네네. 그 테일러 치고 되게 주무하게 다가오는 아~ 느낌이 있었어요. 약간 마틴인가? 약간 아, 그럴 정도로. 살짝, 아, 맞아요, 맞아요. 테일러 같긴 한데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더 잘 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확실히 미니보다 네네. 좀 더 이게 연주할 수 있는 구역이 넓다고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테일러에서도 드레드넛 바디가 지금 200번대까지 나오고 300번대부터는 그랜드 퍼시픽이라고 하는 바디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얘는 보통 그 드레드넛의 살짝 작은 정도 사이즈고요. 드레드넛 바디에서 울려주는 사운드의 그 울림 자체가 있거든요. 이 사운드는 굉장히 잘 나와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연주를 들었을 때도 파워풀하고 이제 밸런싱하고 이게 너무 잘 나오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아 역시 외관을 포기하고 내실에 집중을 한 이 기타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제가 지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시면 150만 원이에요. 이제 은비쌤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 기타 어때요? 이제 추천하는 거 말고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. 나 이거 살라 그러는데 어때요? 사지 마라 이 정도는 네네네네. 아닌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좀 더 보고 그래도 얘가 좋다고 하면은 그쵸. 좋다. 이게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요. 가격 대비 조금 물론 소리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왕 살 거 좀 더 그러니까 이뻤으면 은비 씨도 잠깐 얘기 전에 픽카드 하나 달아주면은 뭐 좀 달라질 텐데 테일러 픽카드 소비자가로 3만 원도 안 하거든요. 네, 소비자들한테 부각되지 않았을까. 왜냐면은 43mm죠 24.9 스케일이죠. 베벨컷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픽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필요한 건 다 때려놓은 거예요 지금. 그간 하나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이런 평가를 듣는다는 게 그런 건 조금 아쉽다. 이 기타는 어떤 분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? 화려한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에 충실한 소리만 좋으면 된다. 소리는 좋은 걸 원하지만 올솔리드까지는 못 사고 테일러를 원하는데 네네.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조건이 너무 많다. 좀만 더 간지가 났으면 진짜 좀 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. 저도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테일러 소리가 좋다. 외관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. 네, 소리가 좋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저희가 강력하게 해드리지만 2%는 아쉽지만 오히려 본질에 더 치중한 기타가 아닌가. 오늘 이 아카데미 2022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희는 다른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